권익위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16건에 대해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 확인했다고 밝히고 부동산 투기 관련한 내용을 경찰에 떠넘겼습니다.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명,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 15명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특수본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야당 의원, 야당 소속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지금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야당만 철저히 수사하지 말고 야당과 권익위 고발 수사 의뢰한 이 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